반가워요, 고은 손님들. 2020년에 본 4월 학력평가. 근데 5월 21일 날 봤죠. 그 학력평가 사회문화 고3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거나 궁금한 문제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15번 문제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되게 비슷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1번 뭐 정해져 있죠? 사문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띠우고 같은 현상이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황토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대요. 황토를 활용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들어간 사문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조상들은 배탈이 나면 맑은 물에 황토를 넣어 만든 지장수를 마시기도 했다. 지장수를 마시는 것은 병이 낫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이 됐기 때문에 니은도 사문현상이고요. 이러한 민간요법은 황토의 약성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성을 중화라는 건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도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이것만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작용을 이용했다. 자, 1번. 기역과 같은 사문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이고요.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네, 정답이네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몰 가치적이고요. 4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자, 5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기역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가 아니죠? 이 선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두 현상 모두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부각된 정보사회의 특징. 네,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정보사회 자체의 특징이 맞더라도 이 글과 관련이 되어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이를 활용해 경쟁을 높이려는 기업의 경영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의 구매 이력 외에 검색한 상품, 쇼핑몰에 머무른 시간 등의 정보도 저장될 수 있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별해서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선생님도 여러분들 뭐살때 무슨 팡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 구매 이력과 비슷한 상품들, 추천 상품들이 뜨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런 그게 다 정보 덕분이죠. 그래서 주문 예상 고객의 주소지 인근 물류 창고에 미리 상품을 옮겨둬서 진짜 똑똑하네요.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를 21세기의 석유, 원유에 비유하곤 한다라고 해서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진짜 중요하다.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안 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고 거의 국어네요. 네. 주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 C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중 하나죠. 자, 첫 번째,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니?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건 실험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는 네, 하나는 아니오 했다는 거죠. 그래서 A,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험법이다. 두 번째,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니? 라고 물었을 때,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같은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니? 했을 때 면접법은 아니오.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둘다 네라고 대답하니까, 아, B 또는 C가 실험법 또는 질문지법이구나. 그러면 남은 A가 뭐예요? 네, 그렇죠. 면접법으로 결정됩니다. 자, A가 면접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B가 실험법으로 결정되고요. 남은 C가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가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차이점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5번부터 볼게요. 가에는 언어적 응답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얘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면접법도 yes,
질문지법도 yes 할 테니까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1번 A. 면접법은 B. 실험법에 비해서 주관개입 가능성이 높죠. 2번 A. 면접법은 C. 질문지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습니다. 3번 B. 실험법은 C. 질문지법과 달리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달리가 틀렸죠. 4번 C. 질문지법은 A. 면접법에 비해 그렇죠.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 용이한 것은 네, 질문지법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전형적인 수능형으로 잘 됐네요.